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제주에는 벌써 유채가 만발했다고 합니다. 통도사 흑며도 활짝 피었다고 하고요. 이제 광양의 매화가 피면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그만큼 여행할 곳도 많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돌아보고 소개한 영상 중에서 3월부터 돌아보기 좋을 만한 수도권 여행지 몇 곳을 간추려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알려진 곳들이고 이곳 말고도 주변에는 여행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해서 간단한 팁과 함께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수도권 여행지를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곳 광양 매화마을 축제는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3월 7일부터 10일간 다음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미 꽃망울은 터뜨린 상태라서 2월 말부터는 매화를 감상할 수 있겠고요. 날씨에 따른 큰 변수가 없다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3월 10일 전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임시 주차장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 통제도 하지만 관람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일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행사장과 가까운 주차장은 일찍부터 가득 차기 때문에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면 차라리 건너편 하동이나 외곽에 주차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여행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남산길입니다. 충무리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남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부대가 있던 자리에 서울시 민속자리와 실제로 거주하던 고택들을 옮겨서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여러 고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통을 내도 올릴 수 있습니다. 국악당에서는 차도 마시고 국악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요. 뒤쪽 숲에는 서울천년 타임캡슐광장이 있습니다. 여러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겨울과 숲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봄 나들이 장소로도 좋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 휴식 장소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포문으로 나와서 빵집 몇 길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데크를 따라 남산 순환도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 계속 걸을 수도 있고요. 또 성곽을 따라 걸을 수도 있는데요. 계단을 좀 오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덜 복잡하게 꽃길을 걸 수 있는 이 성곽길을 따라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엔타워에서 시내를 감상한 후에 백범 광장 방면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넓은 철쭉 블럭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가면 남대문과 덕수궁으로 이어집니다. 충무로역이나 서울 곳곳에서 남산 엔타워까지 운행되는 순환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계동에 위치한 홍릉수목원입니다. 1919년 명성황후의 능이 금곡으로 이전되고 임업시험장이 창설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수목원답게 숲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봄 벚꽃이나 가을 단풍 그리고 겨울 설경까지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월 말부터는 복수철을 비롯해서 3월 말부터 벚꽃과 함께 할미꽃 같은 봄 야생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기 때문에 앞쪽 수민원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고려대역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주말에는 자유개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사전 예약에 의해서 숲 해설과 함께 탐방이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사입니다.
매년 3월부터 강북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 전체가 노랗게 물든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곳이 개나리 천국이라고 하는 응봉산입니다. 매봉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곳에서 매사냥도 했다고 합니다. 낮은 곳이지만 이곳에 오르면 남산부터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과 남쪽 풍경까지 서울 대부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년 날씨를 고려해서 3월 21일 전후로 2, 3일 정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3월 23일 전후가 예상이 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차량 진입도 어렵고요. 또 입구 주변 골목길이 복잡해서 주차도 어렵습니다. 응봉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응봉도 현대아파트 입구 정류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고 또 응봉역에서도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둘러본 뒤에는 서울숲이나 바로 뒤쪽에 있는 대연산 개나리 숲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봄 풍경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곳 창경궁과 후원입니다. 대부분의 고궁들이 사찰 아름답죠? 그런데 이 창경궁과 후원은 숲이 더 많은 편이라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춘당지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데요. 봄에는 춘당지와 소춘당지 그리고 식물원 주변으로 능수보들, 철쭉, 진달래 같은 봄꽃들이 가득해서 넉넉하게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경내 곳곳으로 봄꽃들이 가득하게 핍니다. 후원으로 들어가면 더 진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주차가 쉽지 않은데요. 해화역과 가깝고 또 바로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있는 불암산 나비정원입니다. 이곳은 3월 말부터 개나리와 봄꽃들이 싹트기 시작해서 5월과 6월까지 철쭉과 각종 봄꽃들로 가득 차는 곳입니다. 도심지에 있고 상계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로 교통도 편하고요. 불암산 들머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행 전이나 산행 후에 둘러보기도 좋습니다. 전시회나 공연 그리고 각종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공원과 주변에 카페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 주공아파트 단지에 주차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동에 있는 창포원입니다. 서울 창포원은 강북의 끝자락인 도봉산과 설악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붓꽃을 주제로 하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생태공원입니다. 3월부터 개나리와 벚꽃, 그리고 4월 말부터는 붓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수만 송이의 붓꽃과 다양한 수생식물들, 그리고 꽃나리나 철쭉, 튤립 같은 꽃들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숲 안에는 여러 곳의 쉼터가 있고요. 방문자 센터나 전시실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다락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도봉산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공원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면이 많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 숲속 쉼터입니다.
서대문구청 뒤쪽으로 안산 자락길에 속해 있는 숲인데요. 가장 먼저 만나는 홍제폭포 앞쪽에 넓은 테라스와 관람석이 있습니다. 폭포를 감상하고 나서 옆에 있는 물레방울을 지나 오르면 넓은 허브원과 벚꽃마당, 그리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안산 자락길로 이어집니다. 이 숲은 3월부터 개나리와 벚꽃이 피고 4월부터는 허브원 주변이 다양한 봄꽃들로 꾸며집니다. 물론 여름이나 가을에도 꽃들로 장식이 됩니다. 데크나 숲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서 우거진 숲을 거닐면 더욱 좋습니다. 안산 자락길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안산을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둘레길을 따라서 서대문 형무소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차장이 협선편입니다. 홍제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타고 네 번째 정류장인 백룡교 앞에서 내리면 바로 홍제폭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원미구 춘희동에 있는 부천생태공원입니다. 농촌 지도서였던 곳을 농경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부천식물원, 무릉도원 수목원을 통합해서 2012년에 부천생태공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수많은 꽃과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무릉도원 수목원과 농경유물전시관, 그리고 유아체험 숲까지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쉼터와 걷기 편한 산천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관람시설이나 놀이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까치올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가 있고요. 유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행현리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입니다. 1996년 삼육대학교 한상균 교수가 우리 고유의 정원을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약 10만 평의 넓이에 에덴 정원을 비롯한 22개의 주제 정원, 그리고 산수정 온실을 비롯한 3곳의 전시실에서 5천여 종의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답게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고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촬영 배경지로 등장할 정도로 이곳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천년향을 비롯해서 서화연 연못, 그리고 제2의 오두막이나 하늘정원 같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계절별로 야간 개장이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매장을 비롯해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무료인데요. 성인 기준 1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청평역이나 터미널에서 가평 시티투어 버스나 30-6, 30-7번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광릉수목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울읍 직동리에 있는 산림청에 딸린 임업연구원 부속기관으로 1987년에 광릉수목원으로 개원했습니다. 세조의 릉인 광릉 주변에 있고요. 넓이는 150만 평에 이릅니다. 소나무, 잣나무 같은 침엽수를 비롯해서 화렵수, 관상식물, 덩굴식물 등 2,800여 종의 식물과 1,800여 종의 동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책로가 있고요. 박물관을 비롯해서 연구실, 전시관, 교육관 등 여러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가능한데요. 방문객의 여유가 있을 때는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1,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다만 주차는 사전 예약한 차량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역이나 의정부 터미널에서 21번 버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3월부터 가보면 좋을 수도권 여행지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알려진 곳이지만 기억해두셨다가 좋은 봄 여행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I make some coffee and plan the night, decide on oats and eggs. Blow my cares away. Prepares me for the things that come. Yeah, beautiful morning. Keep me alive when the darkness comes. Make it through. I have barely begun.